네, 충무초 돌봄센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충무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혹시 돌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네, 저희 현재 가능합니다, 어머니. 뭐, 맞벌이 부부가 우선이 되나요? 네, 일단 저희는 맞벌이 가정이 우선이 되고요. 네. 추후 자리가 조금 남았을 때는 일반 가정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저희 현재는 지금 1분기에 클레이 수업하고 있고요. 과학 수업도 있고, 마술 있고, 저희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운영해주시는 공예 수업도 있고, 신체놀이 수업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수업들 다 무료라고 제가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중후청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이나 중식, 석식 등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남산초등학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남산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요. 지금 네. 혹시 돌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 네. 신청 가능하시고요. 혹시 맞벌이 될까요, 어머니? 예, 맞벌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이게 혹시 맞벌이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선생님? 지금 현재 자리가 있어서 맞벌이가 아니어도 돌봄교실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돌봄 프로그램이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비대면 수업으로 소아 활동이랑 마법 천자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녁에는 그림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거 다 무료라고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있습니다. 네. 비용은 다 무료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간식하고 석식 그리고 방학식 중식까지 다 무료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수고하세요.